하루하루 아지랑 이끼는 이부시고 보글에 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에서 딸기 나긴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서 좀 더 소리 없이 롱이며 떨고 있는 초라 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맘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다르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이를 게스트도 재밌고 멘트도 재밌고 응수 씨네 투는 대박이다. 이게 내 결론이다. 야, 너 알림 설정할 생각 없냐? 이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 바로 저희 이제 대신 출근해준 친구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거 뭐죠? 네,
자, 어쨌든 우리 대신해서 출근해 주는 우리 인형 다 쓰는 거야? 인형들이 아니라 저 뭐라고 해야 돼?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네. 아,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수고했어. 이름을 한번 지어 줘 볼까요? 이 친구들한테. 그래도 우리 대신 즐게 해준 친구들이니까. 네. 이름을 한번 지어 줘 볼까요? 저는 람보 하겠습니다. 람보요? 네, 람보. 아, 형의 몸처럼 우락부락한. 근데 진짜 람보 같다. 이게 람보처럼 람보. 생기긴 했어. 예. 나는 그러면 아예 조그리? 저그리 할게요. 네, 저구리.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북극곰과 치는 게 있으니까 극곰이 할게요. 극곰. 극곰이 좋네요. 아, 저는 분홍혀요. 분홍혀. 홍혀. 네. 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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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요. 아니 근데 홍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출근이에요, 그죠? 네.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 아, 그러네. 홍혀. 오늘 또 커플룩으로 입고 와가지고. 야. 좋네요. 네. 한 번씩. 한 번씩 인사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예찬이 출근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출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다음은 광일이 출근했습니다. 아,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우리의 첫 타자였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원상이 출근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아이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출근 완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일단은 뭐, 예, 굉장히 또 오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왈왈이 분들도 다들 지금 출근하셔가지고 혹시 본방사수 하고 계신지 댓글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아, 그래요? 오랜만에 본다고 너무 반갑다고 네. 말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지난주에 저 혼자였잖아요. 아, 그치. 너무 외로웠어요, 솔직히. 야, 잘하던데? 나는 되게 재밌게 봤어. 그러니까요. 네. 저도 아, 너네들이 그거, 예. 그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 왠지 모르는데 옆에 다 있는 것 같더라. 아, 솔직히 아.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두 그래? 분이랑 두 분이서 케미가 좋으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재밌게 봤습니다. 나도 재밌었어. 재밌긴 했는데 좀 외롭긴 하더라고. 원상 씨 좀 어땠어요? 아, 저는 진짜 웃겼어요. 웃겼던 게 이제 이 친구들, 람보랑 조구리랑 극고미 같은 애들 이렇게 있는데 음악이 월광이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광일이 모르지 월광이 나오자마자 우리 인형을 붙였어. 그러니까 살짝 보기에 추모곡 같은 거야. 이제 확실히 반 사람들이고 확실히 레전드긴 했어. 그것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침대에서 깔깔 웃었네. 아, 그래서 쟤 저한테 자꾸 해명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게 이제 제가 베토벤 네. 선생님의 월광 일학장을 제가 진짜 집에서 즐겨 듣거든요. 이번에 진짜로? 네. 네. 또 격리하면서 좀 더 많이 듣게 됐어요. 제가 혹시 집에서. 그 들으면서 뭐 하세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그 혹시 들으면서 뭐 하세요?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하죠 그때는. 그래 그때 들으면서 게임하는 거 아니야? 아니, 클래식 게임? 클래식 아, 하면서 클래식 들으면서 혹시 뭐 하세요? 안 하시죠 뭐? 그렇네요. 그죠. 네. 클래식 들으면서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명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제가 노린 게 아니고 드립도 아니고요. 진짜 아니라고. 진짜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토벤 월광 내가 듣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신청곡으로 드려야겠다 해서. 진짜 너 웃긴 놈이구나. 그래요? 이게 그렇게 딱딱딱 잘 또 들어맞은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해명하라고 했을 때 뭘 대체 내가 뭘 해명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래서 팬분들이 광일이 네. 보고 우스저라고 우승을 타고났다. 진짜 지난주에 그 엔딩 때 진짜 웃겼어. 신기하네. 고마웠어 솔직히 근데. 제가요? 그 때문에 웃겨서. 아 다행이네요. 고마웠어. 그러니까 노래가 엄청 길더라고. 6분이었어. 체감상 한 10분이긴 했어. 4분 노래인 줄 알고 4분짜리 노래인 줄 알고 보냈는데 6분이었고. 진짜 노래가 안 끝나더라. 아, 아무튼 지난주에 저희가 그 상엽이 생포하려고 아. 서프라이즈 준비했었는데 아. 예 제가 예 받았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진짜요? 지금 선물 증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되세요? 너무 기대됩니다. 뭘까요? 가챠 박스 뒤에 근데 상엽이가 진짜 좋아할 만한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뭐지? 술인가요? 프로틴? 어? 진짜? 진짜로? 이걸 뽑아 맞춰. 와, 이걸 어떻게 맞췄대? 치저. 자, 간단하게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이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다람쥐. 근육 다람쥐.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그거 먹고 더 근육맨 되길 바랄게. 딸기 맛이야, 근데. 아, 딸기 맛이네. 나도 한, 대박. 나도 줘, 그러면. 나중에 제가 한 스푼씩 드릴게요. 한 스푼이다. 예, 먹고, 이제 뜨거운 물 먹고 견디시면 됩니다. 아니, 왜 생일은 잘 보냈어요? 아, 일단 생일 같은 경우는 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우울할 줄 알았어요. 네, 아, 생일인데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되게 좋던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중요한... 라이브 방송 봤어요. 어 예. 팬분들이 먹방하면서 해주고 먹방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삼겹살 같은 거 드시더라고요. 삼겹살 같은 게 아니고 삼겹살을 드셨죠. 아, 맞아요. 예.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나 보다. 저는 뭐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몸이 형님 더 불었어요. 아 운동 열심히 했어. 우리 광일이는 또 빠졌어. 맞아요. 얼굴이 진짜 완전 반투망 됐어. 반투망이 됐어. 네 뭐 이제 다시 쪄야죠. 네. 아니 광일이의 얼굴은 사라질 것 같은데 저희 사장님은 진짜 사라지셨어. 우리 사장님 어디 가신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갔어? 우리 사장님 어디 가셨는데 얘는 또 뭐야 이거는? 어? 뭐야? 얘라고 하면 안 되나 근데 사실? 근데 닮았다. 네 이거 닮으셨다고요? 알고 있다. 이게 닮았어. 그니까 이게 인형들을 자기 닮은 걸 잘 찾아오시는 거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봐봐 다 닮았잖아.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 없으시니까 좀. 전화라도 한번 해봅시다. 전화 한번 해봅시다. 누가 그러니까요. 내가 뭐 전화 있는 사장님이 뭐 영상 남기기 있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네? 전화가 아니고 오케이. 한번 들어봅시다. 영상 뭐야? 사장님 진짜 리얼이네. 아이고 열심히 일하는 데 있고. 야, 루시 파트장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루시 파트장들, 나 오늘 저 루시 멤버들. 저 식대벌로 나왔다. 식대벌로 나왔다. 내가 없어도 땡땡이 치지 말고 예. 회의 잘 하고. 딱 깔렸네. 오늘은 그냥 저기 나 대신 임시 사장 대행 그 예. 한 명 뽑아서 잘 진행하고 나한테 그 진행 결과 꼭 보고하도록. 아, 알겠습니다. 야, 이제 나 촬영 들어가야 되니까. 아 예. 으씨. 응씨. 으씨. 응씨. 으씨. 아니 근데. 저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진정한 저기 저 응수 없는 응수 팀이라고. 그치. 아 예. 네, 제목이 응수 씨인데 응수 쌤이 없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이 없는 날이라서 예! 야, 놀자 야, 오늘 그냥 뭐, 오늘 놀자. 그러면 뭐 땡땡이는 내가 칠게. 회의는 그래. 누가 할래? 회의는 뭐 이제 그게 이 친구들이 해야죠. 람보랑 얘네들 얘네들이 알아서 회의하라 그러고 저희는 우리 놀자. 땡땡이를 좀 쳐봅시다 오늘은. 좀. 오늘이 날이다. 야 뭐 배달 시키자. 뭐 그런 거 없고 일단 오늘 우리 일단 사장님을 뽑아야 되잖아요. 일일 사장님. 아하.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약간 바지 사장님이죠. 바지 사장. 예. 네 오늘 한번. 해볼 텐데 여기 앞에 있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여기 아하. 강아지 불독. 불독. 불독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다들 아세요? 알죠, 알죠. 이빨을 하나씩 눌러가면서 예. 이제 이빨이 딱 닫히는 순간 그 사람이 오늘의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아 걸린 사람. 오늘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네 그럼 예찬이 형 먼저 해보실래요? 네. 근데 이런 거 진짜 무서워요. 근데 꽉 눌러야 돼요. 그게 살짝 누르면 잘 안 닫히고 하나씩. 꽉 눌렀어요. 제 차례입니다. 중간 이빨 눌렀습니다. 네, 저는 제일 끝에 어금니. 그런데 이제 사랑니 눌렀죠. 잘 안 걸리죠. 내가 봤을 때 근데 상엽이 형이랑 예창이 형이 걸릴 것 같아. 오야, 나 이거 나 차례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죠? 아니 이렇게 갑시다. 네. 와, 나 이거 근데 여기 연구치 꽉 눌러야 돼. 아! 자 신기하게도 예찬이 형이 딱 걸렸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1일 사장님 예찬이 형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진짜 이게 근데 사실 저희가 들어오면서도 만약 제가 사장님이 된다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찬이 형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파란색 글자로 좀 크게 키워달라고 키워서 보여달라고. 가지고. 네. 네 맞아요. 진짜 걸렸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걸렸네. 아무튼 예 오늘 뭐 어떠신지 포부. 포부요? 예. 오늘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 좋습니다. 네, 요즘 너무 탁구만 했어. 그러면 이제 사장석으로 한번 좀 이제 저희 사장석으로 감투 제가 또 실제로 또 정말 위험 없다. 근데 어쨌든 실제로 저희 예찬이 루시의 좀 리더잖아요, 그죠? 그치 그치. 또 캡틴 루시죠, 캡틴. 핑크 팬더랑 또 닮았네요. 형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비슷하다 근데 말은 언제 할 거예요 근데? 예, 뭐가 보여야죠. 아 일단은 그러면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면 뭐요? 뭐라며요? 제가 봤을 때 잠깐 앉는 거예요. 예, 잠깐 이제 느낌만 딱 보고. 좋네요. 근데 여기 약간 안락하고 약간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세상을 가졌다. 네, 다 가진 그러니까 뭔가 들어요. 아 그런 느낌.
네, 그럼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웅수 씨네 엔터 목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와. 일은 해야지. 예, 2주 전에 가짜 박스를 돌려가지고 왈라리님들이 보내주신 안건을 하나씩 뽑아봤는데 지난주에 이제 예찬 파트장 저 혼자 있었어가지고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건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게 뭐죠? 예. 그게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방송 보셨죠, 여러분? 네, 봤습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노래방 대결입니다. 이야. 테이블에 쪽지가 있네. 예, 맞아요. 자, 네, 읽어주시네요. 루시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이 시국에 회식은 못하니까 노래방은 어떠신지요? 응수 엔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루시 멤버들끼리 노래방을 가는 게 지금 저희가 세 번째죠. 그래요? 이게 언제 갔지? 자, 첫 번째가 요새 유희열 스케치북 나갔을 때 방송에서. 두 번째가 저희 V 라이브 한번 할 때 우리끼리 한번 유튜브 했었고. 라이브. 네, 유튜브 라이브. 네, 할 때 한번 했었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진짜로 가본 적이 우리가 있나 근데? 실제로 가본 적은 없어요. 저랑 예찬이 형은 온상 형도 그때 있지 않았어요? 네, 같이 있었어요. 네, 그때 호피콜라. 아, 맞아. 호피콜라랑 가본 적은 있고요. 아, 그리고 네. 상엽이랑 저랑 단둘이 간 적도 있어요. 아, 그러네. 옛날에 맞네. 피부과 끝나고. 맞다, 맞다. 네, 아~ 피부과 끝나고 같이. 옛날에. 엄청 옛날에. 코인 노래. 엄청 옛날에. 아, 예, 그쵸, 완전 그쵸. 옛날에. 맞아, 맞아. 둘이 갔다 왔다고 그때 말씀. 예, 완전 맞아, 옛날에. 엄청 옛날이야. 거의 2년 전. 그때 어땠어요? 그때 저희 둘 다 약간 고음 그거여가지고 상엽이도 높은 거 부르고. 저도 높은 거 부르고 노래방이니까 네. 완전 높은 거 저도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저는 저랑 광일이는 살짝 좀 높은 걸 부른다기보다는 좀 분위기 있는 거를 좀 부르는 편이죠. 그죠. 제가 또 사람이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치, 그치. 분위기가 있다고? 예. 네. 그 무드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막아 떠야 돼. 왜냐면 맞아 맞아. 응수치네. 이게 있어야 돼. 막아 있어야 돼요. 예. 네, 제대로 대처하셨네요. 오늘 노래방 대결은 2대2 팀전입니다. 예! 풍생. 예. 팀은 우선 보컬. 보컬 전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예찬이 형하고 상엽이 형인가? 아닙니다. 상엽 팀 대 광일 팀으로. 아, 역시. 이렇게 가는 거 어떻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이제 서브 보컬을 고르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예. 근데 이미 골라온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누구예요? 저는 또 저희의 숨겨진 보컬이 있기 때문에. 누구죠? 바로 저는 원상이 형을 골랐습니다. 아~ 간택당했다. 좋아요. 우선 이긴 팀이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음료수 쿠폰 쏘겠습니다. 오,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예, 상엽 팀은 저랑 이제 상엽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광일이랑 원상이 이렇게 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래요? 이거는 뭐 이제 그 갈갈바 하시죠. 갈갈바. 아, 아니면 강아지 이빨 한번 더 누를까요? 한번 더 할까요? 아, 나쁘지 않죠. 이번엔 상엽이부터 갑시다. 좋습니다. 아, 뭐 일단은 오늘 오빠가 토마토 주스 살게. 토마토요? 또 시작이네. 아, 어? 바로 걸렸다. 우와, 대박이다. 아, 어떻게 한 이거 몇 분의 1 확률이지? 우리가 먼저 하는 거야? 있어요? 네, 먼저 하시는 거죠. 그 상엽 파트장님? 예예. 예. 여기 번호 이게 보시면 예. 저희가 이제 부르려는 노래 저거 예. 진짜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고르시죠. 와. 예찬님이 고르세요.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처음이니까 예. 첫 번째 걸로 가시죠. 예예예. 예, 예. 그 버즈님의 가시. 어, 마이크를 잠시만요. 두 분 들어주시면 내가 제 4번이잖아. 네, 내가 맨 왼쪽. 너가 4번이라고? 내가 아니 그냥 어디서 누가 어디서 이렇게? 그래? 자 예. 그 마이너 어 좋아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예, 갑시다. 뭐 마이너스 뭐 몇 이런 거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역시. 아시지. 네, 혹시 포부를 혹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상엽. 상엽 대리가 아닌데. 파트장. 예, 사장님. 예. 그 포부 한번 말해 보게. 아, 뭐 일단은 이제 오늘 또 이제 저희 대표님이 안 계시잖아요. 네, 네. 홍수 대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 대표님이 이제 좀 심장에 가시를 박는 예? 그런 보컬로. 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사실은. 예. 사실 어디다 박으실 건가요? 재밌게 노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네. 좋아요. 번호 한번 다시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가시 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가시는 69033번입니다. Let's go. 오케이. 어떻게 할 거야? 상혁아. 그러게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의 전략은 뭐야? 어. 나다십. 아, 나다십이고. 화음 너 안 넣어. 아, 화음 65%. 오케이.
65%. 그 리버브 좀 주시면 아, 이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누가 먼저요? 나가지. 너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오, 베이비. 예.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이게 낮아 노래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우.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봐. 당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이 그래.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다니시죠.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마음에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아니야 이게 우리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 상이 저 굉장히 매력적이야. 네. 목이 안 좋아요. 제대로 보여주세요. 제대로? 오늘은 이렇게 놀 수 있어요. 좋아요. 다음 65%. 네, 옆에 리듬 악기가 아주 아픈 만큼 너를 잊게 된다면 차라리 앓고 나면 그만인데 다시처럼 깊게 바뀐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아주 가라 너무 사랑했던 나를 그게 두려웠던 나를 미치도록 너를 그리워했어. 날 이제는 놓아줘. 미치잖아.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아파와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진짜 최강이다. 최강이야. 최채연님께서 신광일 방해 작전인가요? 아 뭐 라고 해주셨어요. 방해인가요 이거? 방해가 아니고 도와드린 거죠. 그러니까요. 도움이 됐어요. 이 친구가 노래를 진짜 잘 불러요. 네, 생각보다 해열량이 네. 좋네. 그러니까요. 또 블루네오님께서 순간 고음불가인 줄 아셨대요. 성엽이가 제가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요. 선영님께서 캐스터네츠 미치겠다고 했는데 아. 캐스터네츠 누구였어요? 예, 접니다.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아 예. 또 열심히 했어요. 아, 그리고 빠 가영님께서 예, 역시 최고의 드러머. 아 진짜. 예. 채연님께서 예. 닭으로 박자를 쪼개는 신광일. 아. 예. 자 우리 이제 네. 다음번 타자죠. 네. 예예. 방해팀. 그렇죠. 방해팀 아, 준비하신 노래 뭐죠? 이러고 우리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네. 어떤 걸 혹시 먼저 할까요, 원상이 형? 우선은 분위기 있는 걸로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저희가 이번 이거 약간 점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예예. 댓글 반응으로
저희가 그걸 매겨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 노래까지 듣고 한번 반응을 네. 봐서 그렇습니다. 한번 1라운드를 오늘 1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저희가 1등이네요. 이게 그렇죠. 좀 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네네. 이번에 할 거는 네네. 위기일지 위기일지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리브 좀 주세요. 네, 노래 들어가면 또 잘 주세요. 네. 와, 대박이야. 번호가 왜? 081호야. 어? 9가 있어 앞에. 그러니까. 조용히. 아, 너 생일이라고. 자, 다음 노래. 인스타그램. 야, 분위기 잡고. 어떻게 하지? 누구 먼저? 아, 형 먼저. 나 다시. 어떤 거지? 내일이 올까 하는데 이건 뭐야? 아. 원하는데 손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앞에 다시 인스타그램 잘난 사람 많고 많지 누군 어디 놀러갔다지 좋아하니나 눌러서 난 이런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 속에 뭔데 아무게 온 세상 속에 떡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맘 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 복잡해 두만 하면 바뀌는 게 관둘래 이놈의 정보의 시대 많이 잘못했어 요즘은 아는 게 더 괴로운 것 같은데 yeah.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 너무 이런 관계 그만 말고 뭐 말고 뭐 나도 결국 떠나 지금 가라앉는 중인가 내 몸 안 받아 속에서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 속에 생각이 너무 조금 웃긴 것 같아서 진짜 잘한다 근데 그거 그걸로 전공을 바꾸면 어때? 닭에 에코가 들어가 있어요. 아, 예. 아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예. 아, 아 너무 좋았어. 그래
너무 멋있다. 아, 기가 막혔습니다. 아, 우리 학생들이 아, 예. 다 노래를 잘하네. 아, 예. 아, 그죠, 그죠. 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왕년에 가수했었어요. 왕년에. 그랬구나. 소식적에. 지금 잘 안 됐나 봐. 바꿨어요. 아, 그래? 네, 전향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저희의 첫 번째 대결 점수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 한번 이번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빈님께서 예. 닭 피처링 너무 좋아요. 아. 네, 피처링 닭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피닭, 피닭. 응. 오케이. 네. 여행 좋아요님께서 별이 별을 들었네. 광일이가 파란색 별을 들었네. 스타가 스타를 들었네. 인스타그램을 부르면서. 예. 인스타그램을 와우. 부르면서 스타가 스타를 들고 있다. 아, 삼스타. 대박. 에베뱀님. 예. 와, 원상이 목소리 너무 잘 어울려. 그니까. 아. 원상이 이거 노래 잘 어울린다. 아, 그니까. 아. 네. 광일이는 원래 알았고. 특히 그 노웨이. 노웨이 부분 그 할, 처리할 때 너무 멋있었어요. 그니까. 아. 노웨이. 약간 이게. 애잔함. 박현정님께서 신강에 치트키 쓰지 마. 솔직히 이건 치트키 썼다. 아, 예. 이건 반칙이다. 이건 진짜 반칙이었어. 예. 우리는 가시 부르고 있는데. 그지, 그지. 노래방 즐겨야지. 제 문제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예. D.O.D님께서 둘 다 목소리 너무 예쁘잖아요. 루시 4보컬 인정. 와,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진짜 네, 왕년의 가수였어가지고 좀 네. 노래를 좀 합니다. 왕년의 가수. 왕년의 가수였죠. 네. 잘 나갔죠. 네. 자, 진꾸님. 아, 어디서 개구리 소리가 난다고. 개구리 소리가. 아, 네. 개구리가 있었어요? 닭 아닌가요? 닭. 개구리였어요? 닭이었어요? 개구리. 비슷해요. 아. 악기를 되게 많이 준비해. 아, 이거. 아, 이게 들려주세요. 이 악기 이름이 프로그 뭐. 아, 그렇네. 이게 약간 그 빨래 할 때 그거 아니에요? 예찬이 형 백 읽을 때 나는 소리. 한번 해주세요. 예, 이런 느낌. 네. 이게 프로그 우드라고 아마 할 거예요. 오, 그래요? 아닌가? 근데 최람진님께서 아니 이거 노래 내기 아니냐고 왜 다들 소품으로 개그 배틀 하는데 개그 배틀? 개그 배틀? 개그 배틀? 개그 배틀? 넥스트 개그 배틀. 마이 갓.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예 닭이 1등이에요. 일단 닭이 1등이니까 근데 닭을 양쪽 팀 다 사용했거든요. 그쵸, 그쵸. 그죠. 그래서 어떤 닭인지 예 이게 어느 팀? 누가 이건 예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도록. 아, 점수가 네. 아니고 팀 이름. 예. 어느 팀 닭이 좀 더 잘했는지. 어느 닭이 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광일이의 닭은 정말 킹 받았고요. 예찬이 형의 닭은 예. 뭔가 예술성이 있었어. 아, 그렇지, 그렇지. 실력이 있었다. 그러면 왈바리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예. 한 곡만 더, 아, 한 곡씩만 더 부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이번에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가 하는 게 낫죠. 이번에는 없어요. 우리 먼저 할까요? 아, 그러죠. 목도 풀렸고. 아, 좋아요. 예. 이번에 저희가 성공하겠습니다. 예, 예. 오케이. 자, 우리가 이번에 할 곡은 나 사장이지 근데. 맞을 거예요. 아, 이 녀석들을. 이거 아닌데. 사장님이 이 녀석들이라고 해야 돼? 자, 이 노래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예, 우리 광일 팀 명곡이지. 우리 광일 팀 가자. 원상이랑 광일이 이번 노래. 빙기 Yes, gentlemen. Forever, new mind. 괜찮았죠? New song. 슬쩍 내 기억 속에 빛나고 너무 높아, 빡이다 이거. 야, let's go. 난 하늘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꿔왔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Yeah. 요즘이 끝났어. 근데 맥락마다 달정겨 내가 와서 말을 빌어 다르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애써 내색할 순 없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자주 빙했었잖아 친구들과 말썽쟁이 거북이 비행기로 올라탈 준비됐나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알아서 이럴 땐 진짜 괜찮자 연스럽게 따라다도 외로워 날아가겠죠 어렸을 꿈꾸었던 길기 따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내 기억 속에 비긋하고 가요. 없는 듯 댓글을 나도 나라 만든 거 없는 듯 저쪽에 있는 눈물 듯내 모습 촌스러이 맞을 듯 쳐다보지 말아요. 짜잔 않나요? 주세 좋아요. 혼자는 너는 나요.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처음처럼 보여지겠지. 개구쟁이 거북이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뮤직! 야! Yeah! 진짜! 진짜 술 한 잔씩 하신 것 같았어요. 이거 사장님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지. 너무 재밌었네요. 이게 제가 노래를 부른 걸까요? 고성방한 거라고 한 걸까요? 그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선곡을 할 때 이 그 네. 보컬 분들 그 터틀맨 선배님 말고 이제. 여자 보컬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노래를 진짜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죠.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가. 확실한 건 비행기보다 약간 전투기 가까웠습니다. 네. 진짜로 전투기였어요. 전투기.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저희 이제 네. 또 상협팀인데 예예. 아니 이 곡을 또 이렇게 골라오셨어요.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우리가 여자 키로 갈까요 그냥? 근데 이거는 여자 키로 가야 돼요. 그죠. 그죠 이거는. 원래 키로 가야 쳐야죠. 근데 이거 괜찮을까? 방송? 괜찮겠지? 뭐야? 모르겠다. 근데 저같이만 안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를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 곡은 진짜 여자시잖아요. 이거 다 같이 해도 되나요? 아 예 그럼요. 네. 얼마든지. 리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눈은 밤이면 별이 되지. 되지.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두 번 다시 생선 가게 털지 않아. 생선 맛도 없어. 저렇게 예.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나
스리 레이디 리틀 레이디 뭐야 이게? 오케이. 따뜻한 고야 이 정도는 해야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무승부예요.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예. 노래를 부르는데 다 같이 부르잖아요. 이게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같이 즐길 수밖에 없네요. 예. 이게 안 부를 수가 없는 노래들을 그죠? 다 선택을 예. 해왔어요. 한 곡 좋았어요. 감독님들. 저희 사실 여기 스튜디오에는 예. 이제 카메라 찍으시는 감독님들은 예. 이제. MR이 안 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야, 아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춤추는 그치. 것만 들리는 거예요. 죄송하다 이빨.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MR이 안 들리는구나. 네. 저희만 즐기고 있어요. 와 그럼 진짜 웃겨 보였겠다 우리가. 네. 진짜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막 춤추는 거예요. 우선은 네. 노래방 대결은 우열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니 예. 승리는 이 친구죠. 예 그치? 승리는 이 친구고 결국에는 저희 이제 모두 승리로 마무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래. 아 이겼다. 두 팀 다 이긴 걸로 하고 각자 한 명씩 뽑아서 음료수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선은 예. 아 저부터 예, 상영 파트장. 네, 저는 그 최람지님. 아, 최람지님. 네 토마토 주스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일 파티장은. 네 저는 이제 파티장이래. 네. DOD님. 아 DOD. 네 DOD님한테. 네, DOD 네 저는 원상이. 천재 너구닝님 드리겠습니다. 너구닝님. 무릎상. 아? 그리고 아. 저는 이제 네 예 저는 이제 예 여행 좋아 옆 아. 느낌표님 예 좋습니다. 음료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와우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 다음 회의 안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예 잠깐 마 좀 띄울까요? 마 좀 띄울까요? 하나 둘 셋 마는 맛없지. 예 못 띄웠습니다. 예 아 우선 노래방 어땠어요? 아 우리 원상 씨 앞머리가 개봉이 됐네요. 아 안녕하세요. 예 눈이 예. 보이게 됐어요. 그 아 네. 재밌었습니다. 뭔가 그 아니 낭만 고양이는 근데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맨날 불러던 거예요 유치원생 때. 그래서 그때 생각이 잠깐 났어요. 너무 좋았고요. 예 그리고 상엽이 형이 그 진성으로 부르다니요. 당신 사람입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았어요. 아 예, 운이. 아니 예찬이 형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다가 뭐 중간에 터지긴 했는데 예.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아 정말 노래를 잘한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예. 오늘 깨닫게 됐고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공연 가서 노래를 불러도 될 정도다 싶은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왕년에 잘 나갔던 가수 나왔어요. 아 예, 진짜. 맞아요, 저희가 왕년에 가수 실적에. 예. 나왔고 우선 두 번째 안건은 예.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쓰는 서로의 프로필. 와 갑자기 경건해지는 거예요? 아 예 이거 나 계속 쓰고 있네. 좋아요. 아무튼 네 예전에 저희끼리 프로필 서로 써왔던 거 기억나요? 아 네네네. 기억납니다. 맞나요? 맞나요 사실. 나요? 제일 기억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어디서 썼어 우리가 근데? 몰라? 여기서. 아 그래? 우리 처음. 맞아. 아! 어? 근데 무슨 내용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 어, 네. 맞아. 서로 얼굴 그려줬던 것 같은데. 그래? 그랬어? 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얼굴을 그려줬어? 아, 상엽이 형이 제 얼굴을 그려줬었어요? 그래? 그때도 정말 심각했겠네요.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심각했대. 그림은 또 제가 잘 그리거든요. 원상이가 실망했다고, 실망했었다. 아,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선은!
오늘은 좀 새롭게 경건한 마음으로다가 야 2년 만에 서로의 프로필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누가 어떤 멤버의 프로필 쓸지는 우선 제이 뽑기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또 앞에 데뷔가 있네요. 예, 제이 뽑기를 해서 누구를 그려줄지. 제가 제 이름 뽑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네. 다시 해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예. 예. 그럼 바꾸면 된대요. 예, 예. 그러면 뭐 저부터 볼까요? 네, 뽑으세요. 저는 뭐 일단 그냥 뭐 고민하지 않고. 오, 빠르네요. 자, 우리 서로의 프로필 써주는 거예요. 예, 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나랑 바꾸자. 근데 이거, 아니, 이거 우리 네 명이 다 자기 거 뽑았으면 어떻게 돼? 아니 뭐야, 까봐 우선 까봐. 진짜 대단한 거야. 나 먼저 까볼게요. 아 아니네요. 아니 아깝다. 네. 아 좀 아깝네. 그러게. 아깝다. 아 서로 써주네요 우리는. 좋습니다. 둘이서 이제 바꾸면 그래? 되지 않을까요 그냥? 좋습니다. 예. 뭔가 그때도 내가 광일이를 썼던 것 같은 기분이.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우선 프로필 용지. 네. 이제 프로필 용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에 있습니다. 어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우와 오늘은 되게 크다. 자, 다시 분출하고. 아 일단은 저희가 또 저는 상엽이가 쓰는 예찬이의 프로필. 저는 예찬이가 쓰는 다람쥐의 프로필. 자 그럼 네. 저희가 이거 쓰는 동안 이제 좀 기다리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옵시다. 네, 어떤 노래 들으실 거죠? 네. 루시의 Flare. 와우. 진짜 길어.
예. 야, 네. 우선 유씨의 다... 플레이어 듣고 플레이어 듣고 왔습니다. 노래 좋죠? 너무 좋아요. 노래 어때요, 여러분들? 파트장님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플레이어. 좋아해요? 저는 공연할 때 이 곡을 하면 항상 이제 뭔가 다 터뜨리는 기분이라서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이건 다 아직 못 쓴 관계로. 우선은 다 쓰셨어요? 저는 아직 이제 반도 못 썼어요. 아, 저는 다 썼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봐야겠네요. 예, 광일 파트장이 먼저. 네. 예. 원상이의. 제가 광일이가 쓰는 원상이의 프로필이거든요. 자, 기다려보세요. 네. 제가 이거를 여기다 붙여놓고. 네. 예, 예. 종이만 떼서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도와드려요? 어? 예, 좋아요. 예. 네. 됐어요? 지금 붙이는 중이에요. 예, 예. 좋아요. 좋습니다. 종이만 붙이시면 됩니다. 자, 광일이가 쓰는 원상이의 프로필. 뾰롱. 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이걸 안 썼네요. 작성자, 이거를 그냥 여기서 바로 말할게요. 원상이에게 동생이 되고 싶은 광일입니다. 네, 근데 제가 동생 맞고요. 예, 우선 이름은 조원상. 네, 원상입니다. 네, 어디 조신지는 잘 모르겠고요. 생년월일 960815. 제가 또 형 이제 생일은 잘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8월 15일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잘 기억을 하는 네, 그런 생일입니다. 그리고 별명은 너구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구리인 이유는 얼굴이 너구리처럼 생겼다라기보다는 하는 행동이 너구리 같다?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있죠. 그치, 그치. 얼굴도 맞죠. 너구리를 좀 닮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취미로는 애니메이션 보기가 있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애니메이션을 진짜 지금 제가 모르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만 해도 지금 한 12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셨던 뭐 애니메이션 뭐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최근에 본 거요? 네. 최근에 본 거. 방패용사성공담도 재밌었고요. 네? 용사성공담? 방패용사성공담이라는 것도 재밌었어요. 네, 그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아, 네. 그것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었고. 신기하네요. 네. 저기서 지금까지 제가 들은 것 중에 아는 거 하나도 없고요. 타카기 나라. 그리고 제 폰에 저장된 이름은 답정너라고 되어 있는데 예. 항상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최근에 좀 이제 답정너가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아, 그런가요? 예. 굉장히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많아졌고 물어보는 거에 관해서 이제 그거를 응답하는 게 좀 더 커졌어요. 그리고 특기는 베이스죠. 또 없나요? 일단 베이스 써놨어요. 네, 급하게 쓰다 보니까 예예. 네, 베이스를 정말 잘 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사람들 중에 예예. 네, 정말 제일 잘 칩니다. 감사합니다. 포지션 루시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네, 특기가 베이스고 루시에서 베이스도 맡고 있죠. 비공식 포지션으로는 약간 애교를 맡고 있죠, 저희 팀에. 아, 그치, 그치. 아하. 애교가 정말 많은 형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애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못해요. 애교요? 예. 근데 생활 애교죠, 저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애교가 나오는 그런 분이고요. 장점으로는 음악을 잘 만들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도 음악을 너무 잘 만든다예요. 왜요? 왜 단점이죠,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음악을 만들려고 해도 예예. 원상 형이 갖고 온 음악들을 보면은 예예. 아, 내 거는 삭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네, 장점이나 단점 너무 잘 만들고요. 너무 잘하긴 하지. 네, 맞아요. 그리고 원상 형은 밥 먹을 때 숨 쉬는 습관이 있어요. 아, 예. 내가? 예. 밥 먹을 때. 저도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밥 먹을 때 숨을 쉬죠. 근데 네네. 원상이 형이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쉬어요. 어떻게 쉬는데요? 하고 쉬어요. 아, 진짜? 네. 나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나 처음 들어 이런 소리. 그러니까 밥 먹다가 밥 먹을 때는 이제 입에 있으니까 코로 숨을 쉬잖아요. 근데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원상이 형. 내가? 네. 나 진짜 그래? 밥 먹다가 몰라. 하고 먹어. 그래. 난 사장이라 대화에 좀 빠져 있었는데 무슨 얘기 하고 있었나? 내가 밥 먹을 때 숨을 하고 쉬어? 몰랐어.
저만 좀 이렇게 자세하게 봤나 봐요. 오, 관심이 많네. 약간 뭘 먹을 때 이렇게 한다고? 네. 진짜? 네. 오. 당신 나랑 제일 많이 같이 있었잖아. 난 몰라. 네, 어쨌든 그렇고요. 원상이의 베이스 실력 하나만큼은 원상이가 최고다. 뭔가 엄청 꼼꼼히 잘 썼네요. 경건하게 썼어요. 네. 아, 예. 맞는 말 하셨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네, 베이스는 맞죠. 진짜 잘 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원상이가 얘기를 많이 할 때 좀 좋다라고 썼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콘서트 할 때 이제 멘트를 치잖아요. 근데 원상이 형이나 상엽이 형이 멘트를 많이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부담은 항상 두 분이서 잘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고요. 예,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 원상이가 메뉴 고를 때 조금 싫다. 왜냐하면 원상이 형은 예찬이 형만큼 뭔가 가리는 게 조금 있어요. 아, 그치 그치 그치. 그 미식가예요. 그치 그치 그치. 네. 아, 인정 인정. 완전 미식가라서 못 먹는 건 없는데 그치, 그치, 그치. 약간 완전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원상이 형은. 그치 그치. 오늘 하루를 나를 약간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어. 근데 거의 70%는 파스타야. 거의. 맞아요. 외길 인생이다. 네. 그리고 원상이가 챌린지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챌린지 하는 게 이상하다. 그 저번에 그 어떤 챌린지죠? 포스트라이트? 폴라로이드. 아, 폴라로이드. 그 폴라로이드 챌린지 하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딱 들어갔는데 분명히 베이스를 쳐야 될 사람이 그냥 서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는데 이 형이 정말 어디 갈 때까지 간 건가? 갈 때까지 가. 에 그거는 이제 네. 베이스도 칠 겸 이제 그 폴라로이드 러브가 유행이니까 같이 이렇게 녹여본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귀여웠고요. 네. 원상이의 천재 음악 천재성을 담고 싶다고 제가 적었고요. 음악을 또 말할 게 계속 음악밖에 없는데 음악을 진짜 잘해요. 예. 네. 원상이는 애니메이션을 제일 좋아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진짜 약간 좀 그 한 분야의 그 뭐라 그러죠? 그 한 분야의 매니아. 매니아가 돼가지고 진짜 다 모아요. 그리고 원상이는 치킨 뻑뻑살을 제일 싫어한다. 아, 네. 오. 치킨을 먹을 때 닭가슴살 같은 거 정말 그치, 제일 안 좋아해서. 그리고 양념이라면 특히 더. 그죠, 그죠. 오, 나를 잘 알아. 그죠. 뻑뻑살 같은 거 절대 안 먹어요, 원상이 형은. 그리고 원상이는 벌레를 제일 무서워한다. 아, 와, 맞네, 맞네. 그죠. 벌레를 보면은 진짜 하늘을 날아요, 형. 아. 거의 한 3초 동안 떠 있는 거 봤어요. 그치, 그치, 그치. 네. 3초? 벌레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같은 그쵸. 경우는 이제 상엽이 형이 좀 벌레를 잘 잡기 때문에 아, 예, 광일이랑 상엽이 네. 형이 잡아줍니다. 그치. 맞아요. 그리고 원상이가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예. 이제 복을 갖고 왔을 때 이제 형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예, 할 수 있다는 말을 진짜 그럼 할 수 있었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예. 어떻게든 했죠 그래도. 그쵸, 그쵸. 그게 진짜 멋있다 생각해. 그치 그치 그치. 예. 대박이야. 하드 트레이닝. 그래서 일단 제일 마지막 걸 먼저 얘기하자면 예. 내가 원상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번 드럼은 쉽겠죠? 이번 드럼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나는 원상이랑 같이 목욕탕을 가고 싶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멤버들 전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제 한 번도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또 사우나를 그래, 목욕탕 한번 가자.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서로 때도 밀어주고. 예. 좋지 좋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오카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 아 그럼 그림을 네. 좀 봐야죠. 그림이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머리가 길어서.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 건가요? 정우 형 아니에요? 변정우 형 같은데 누구한테 쫓기고 있나요? 어제 제가 변정우 형님의 그 사진을 봤거든요. 아 거기서 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좋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다음 어떤 분이 하실래요? 저 다 했는데 좋았어요, 광일 파트장. 아 예. 다 하신 분 먼저 하시죠. 아 예예. 예. 예, 예. 서로 이제 교환하는 거니까. 좋아요. 땡큐. 다른 분이 이제 저를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제가 광일이를 했습니다. 네, 없었던 거 떼고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 거 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있던 거 떼고?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요. 그래도 광일이가 생각보다 예. 꼼꼼하게 잘 썼어. 그니까요. 그죠. 진짜 대충 쓴 거 같은 느낌인데 알고 보면 되게 그 뼈가 있어. 네.
비슷한 응수쌤을 내 품에 안고. 내 그림이 맞아요 저게? 사람이 아닌데 일단? 잘 그렸다. 이거 곰이에요. 잘 그렸다. 사람이 아닌데? 곰이 좀 화나 보이네요 근데. 자, 원상이가 쓰는 광일이의 프로파일. 프로파일. 프로필. 잠깐만, 나 근데 아 이게 좋겠네. 그래. 네,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광일이에게 1등형이 되고 싶은 원상입니다. 네. 1등입니다, 1등. 이름 신광일. 예, 맞아요. 생년월일 1997년 5월 25일입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별명은 곰, 팡일이, 예. 막형입니다. 아, 예. 맞나요? 맞아요. 취미는 영화 보기, 게임하기, 러닝하기, 축구하기. 맞죠. 이렇게 좋아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이 친구는. 고루고루 좋아합니다. 고루고루. 네. 고루고루. 내 폰에 저장된 이름이요. 저 광일이 하트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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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는 악기 습득 능력입니다. 어떤 거요? 악기 습득 능력이요. 아, 예. 네, 이거 이제 근데 광일이 특히 또 있는데 추가로 네. 덧붙이자면 이제 뭔가 이런 전자 제품 같은 거를 되게 잘 사용하고 네. 생활의 그런 뭐랄까 맥가이버 같은 느낌이 아, 좀 맞지 맞지 그 특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은 루시에서 드럼과 보컬과 곰을 맡고 있습니다. 곰이요? 맞죠, 곰을 맡고 네, 있죠. 근데 곰인데 큰 곰이 아니야, 아기 곰이야.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자 장점. 무뚝뚝해 보이지만 세상 따뜻한 마음씨입니다. 네, 단점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하나요? 아니요, 속마음을 요새는 좀 해요. 요새는 좀 하는데 예전에 진짜 아예 말을 안 해서 모르겠을 때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아, 예. 우리에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광일이는 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저... 아 하고 있었구나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좋아요. 네. 긴장이 되네요. 광일이는 말을 할 때 사실이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 아, 사실 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네. 네, 이런 식으로 사실 말을 할 때는 항상 오른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사실 제가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자, 광일이는 빨리 먹기 하나만큼은 광일이가 최고다. 아, 진짜 말이 안 돼요. 야, 진짜 뭐, 빨리 먹던데. 제가 왜 빨리 먹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서 씹는 거를 생각해요. 이거 한 20번 씹어야겠다. 근데 그 씹는 게 진짜 빠르게 씹어요. 근데 네, 제가 햄버거 같이 먹으면은 햄버거 제가 한 입 먹고 있으면 얘는 벌써 다 먹고 쓰레기를 이렇게 말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진짜? 진짜 맞아. 네. 이렇게 말고 있어요, 진짜로. 그 정도면 이제 배로 텔레포트 한 거죠. 진짜 까는 것도 빠르고 진짜 빨라요. 아무튼 빨리 먹는 거 건강에 안 좋으니까 네. 광일이가 나한테 관심 주고 할 때 좀 좋다. 관심을 줘요. 아. 네. 광일이가 정색하고 고집부릴 때 좀 싫다. 아, 제가 제가 정색을 좀 많이 하죠. 뼈 때렸네요. 네, 아, 예. 공감합니다. 아, 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광일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거의 네 명 다 그래요. 음악 할 때는. 장단이 있지. 그쵸? 사실 싫은 게 아닙니다. 이거 좀 싫다네요. 늦었어요. 저거에 대해서 저는 기억할 거예요. 재밌네. 정색해 주세요. 신광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자, 광일이가 집에 가자마자 안 씻고 침대에 눕는 게 좀 이상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이제 씻고 나와서 그 개운한 느낌이 들어야 그치. 이제 쉰다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광일이는 그냥 누워요. 화장도 안 주고 싶어. 화장도 안 주고. 얘가 자기 침대에 누는 건 아니고 맞아요. 안 씻고 안 씻고 소파에 누워요. 소파에 누웠거나 안 씻고 있어. 오자마자 그 답답함이 없나 봐. 그리고 한 1시간 뒤에 씻어야 돼요. 그치. 왜냐면은 이게 제 그 그게 있거든요. 제 맞아. 몸의 그 바이오 리듬이 이제 딱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안 씻고 좀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는 그 뇌에서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씻어야 돼 이러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씻어야 돼. 그러니까 씻는다고 말할 때 맨날 씻어야지 이러면 이러고. 그리고 오래 씻었고 광일이가. 네, 맞아요. 멤버들은 광일이가 제일 오래 씻지. 저가 제일 빨리 씻고요 무조건. 그치. 저는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예찬이 형 씻고. 네. 상엽이 형 씻고 네. 씻을 때도 제가 전기 신호를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맞아.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를 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원상이랑 나는 좀 빨리 씻고 나오는 편이고. 맞아. 상엽이랑 이제 광일이가 조금 걸리는 편. 그렇지. 샤워하면서 사실 이렇게 벽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누가? 성엽이가? 물 맞으면서 이러고 있고요. 성엽이가? 아 제가요. 너가? 예. 벽 딱 짚고 이러고 있어요. 혹시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오래 걸리더라. 혹시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땠는지 이렇게 아. 생각하면서 말할 때도 오늘 나는 잘했어 이러면서 네. 이제 일어나서도 네. 예, 여기까지. 아. 섹시하겠다. 네. 거울은 안 보는데. 예. 광일이는 혼자서 뭐든 잘 해내는 점을 담고 싶어요. 아 맞아요. 진짜 혼자서 다 합니다. 이 친구는. 알았어. 불가능한 게 없어요. 광일이는 축구를 제일 좋아해. 어, 아, 축구 좋아해. 내가 봤을 때. 맞아요. 광일이는 불이 그러니까 불의 불의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귀여운 걸 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맞아요. 아. 애교 시키는 거 진짜. 네, 애교를 시킨다. 그럼 정색을 하고 나중에 집에 갈 때 형 근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서 진심으로 맞아. 근데 그래서 더 시키고 싶어. 애교를 못 하지 않아요. 먼저 나서서 해야 되나? 그치, 사실 그치. 우리 네 명 중에 가장 애교가 귀여운 게 광일인데. 아,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네. 유니크하고. 네가 제일 애기잖아.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또. 네. 광일이 귀해 애교가. 그리고 광일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아. 아마 지금도 그렇게 딱히 좋은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이 프로필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네, 광일이가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상관없어요. 이겁니다. 아, 네, 상관이 없대요 맨날. 오. 뭐든 괜찮대요. 중요한 건 저희 셋 다예요. 그치 그치. 예. 그리고 하는 사실. 말 사실 맞지, 아니야? 맞지, 맞지, 네,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이러면서 맞아. 갑자기 나중에 얘기해요. 네 좋습니다. 나는 광일이랑 같이 함께 곡을 만들어 보고 싶다. 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내가 광일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 나 너 진짜 좋아해 다. 둘이 사귀어 그냥 사귀세요.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저 드럼은 아. 드럼 좀 쉽냐고 물어봤어요. 성립이 안 돼.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끝났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확실히 이게 아, 2년만에 예. 아, 반대로 저희는구나. 2년 만에 저희가 이제 좀 친해지고 나서 다시 하니까 2년 만은 아닌가. 하여튼 되게 프로필이 훨씬 정확하네요. 아 맞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상엽 씨가 더 웃길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그러진 않을 텐데. 아니요 형 우선 지금 프로필 사진부터 제정신이 아니야 상엽 형은. 우리 일일 사장님의 예. 우선 가겠습니다. 예. 야 역시 그림 하나는 끝내주게 그리는구만. 아 그림 진짜 잘 그렸다. 네 오. 시작하겠습니다. 예찬이가 쓰는 다람쥐의 프로필. 거꾸로 쓰셨어요. 예. 작성자 상엽이에게 평생 친구가 되고 싶은 예찬이. 아 오. 감동이야. 예. 이제 친구가 되는 건가요? 예. 이미 근데 거의 뭐 형이 동생이었는데 이제 친구가 되고 싶다. 오. 정확하네요. 예, 네, 조금 이따 프로필 볼 때 제가 웃는 네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네. 성립이 됐네요. 네. 이름 최상엽. 생년월일 너 근데 연도가 너 빠른 이름은 헷갈려. 94 이렇게 살아요 그냥 평생 헷갈리고 평생 친구가 되고 싶은 얼추 그쯤 그냥 뭐예요 두세 살쯤으로. 네 아무튼 2월 27일 예. 방 지나갔죠. 예, 최근이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형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별명은 프로틴입니다. 프로틴. 아, 프로틴이었어요? 예. 그리고 다람쥐가 아니고 취미는 프로틴 먹기. 프로틴 먹기. 아, 취미가? 그리고 내 폰에 저장된 이름은 군필2. 아. 예.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니 왜 군필2예요? 그러면 저희는 뭘로 저장돼 있어요? 예 미필1 미필2. 아 괜찮네요. 네, 예. 좋아요. 아 잠깐만요. 예. 근데 군대를 상엽이 형이 먼저 갔다 왔는데 군필 원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나이즈예요. 아 나이즈. 나이즈예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나이로. 오케이. 특기는 근육 기르기. 어 아, 맞아요. 근육을 엄청 기르는 걸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육을 그리고. 거의 그냥 사랑하고 있죠. 맞죠. 예. 루시에서 근육을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무슨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건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선 장점. 항상 긍정적이며 애교를 잘해요. 아 저는 애교 못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애교 한번 보여주시죠. 아잉. 아 예. 뭐야? 이게 내가 단점은 생각해봤는데 예. 단점이 안 떠올라요. 오, 진짜? 그냥 그 제가 그냥 애교를 잘 부린다 아니에요? 저희끼리 할 수 있는 말에서는 할 수 있는데 아, 예, 예. 이제 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 이제 못하게 돼요. 내가 대체 무슨 생각했는지 알겠어요. 뭐길래? 아니에요. 아, 안 돼, 안 돼. 말하면 안 돼. 아, 그냥,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그렇게 막 심한 건 아닌데. 뭔지 알 것 같아. 예, 아무튼. 근데 뭐 이미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요. 예, 예. 형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예, 예. 진작에 그런 건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진작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예. 상엽이는 노래할 때 손 관절 꺾기를 하는 습관이 있다. 중요하지. 그죠. 사실. 예.
성엽이는 항상 이제 손끝에 힘을 주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성엽이 나는 그거 그림자 그거 알죠? 그 강아지 만드는 거 네. 그거 하는 거 잘할 것 같아 그죠? 예. 두 번째 상엽이의 먹는 거 하나만큼은 세상 최고. 아 자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진짜로 다 먹어요. 정말 다 먹어요. 다 먹습니다. 잘 먹고 다 먹고 맛있게 먹고 다 합니다. 안 움직이는 거 다 먹는 거. 그치. 상엽이가 밥 해줄 때 좀 좋아요 저는. 아 밥 해줄 때 약간 이 친구가 그 반찬도 할 줄 알아요. 아 예. 반찬을 여러 가지 많이 잘 해주는데 진짜 정성으로 맛있어요. 하죠. 정성으로. 네, 정성으로 이제 손맛. 그치. 가끔 맛있습니다. 상엽이가 가위바위보 이길 때 좀 싫어요. 배 아파요. 아, 가위바위보 이기 상엽이 요새 잘 안 걸리거든요. 아, 그치. 네, 그래서 상엽이가 최근에 한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좀 많이 걸렸었지. 그치. 네, 좀 싫고. 상엽이가 항상 이상해요. 뭐가? 네? 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라는 이게 네. 질문이 있었는데 항상 네. 이상해요. 아, 항상 이상해요. 저는 이제 네. 상엽이 형이 저희 중에 제일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제일 비정상이고 제일 이상한 친구. 그 팬들이 한 말 중에 되게 와닿았던 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상엽이 형은 359도 돌아 있어가지고 제일 정상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제일 미쳐있는 거라고. 맞아요. 아. 진짜 이상한 친구입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게 매력이에요 또 근데. 맞아요. 약간 볼매.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오 젊은 사람.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상엽이의 생활력을 닮고 싶습니다. 아 생활력. 아끼고 그죠. 절약하고 자신 있어요. 그런 생활력들이 너무 좋아서 닮고 싶고 상엽이는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아 축구보다. 네. 아 축구를 더 좋아해요. 축구 더 좋아하세요? 네, 축구를 더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음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다. 뭘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상엽이는 근손실을 제일 싫어해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야, 그 정도는 아니야. 맞아요. 사실 오늘 라디오 하는데도 아, 오늘 라디오 하면 한 시간 쉬어야 되잖아 이러면서. 예. 야, 그 정도는 아니야. 대기실에서도 운동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엽이는 큰 강아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 맞아요. 아 맞아.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무서워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 근데 큰 강아지만 무서워. 어 맞아요. 큰 강아지랑 벌. 벌도 무서워. 벌 무서워. 근데 벌도 당신을 무서워할 겁니다. 있어 군대에서. 와 그랬구나. 아 저런. 진짜. 상엽이가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굿이다. 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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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샷. 예. 네. 나는 상엽이랑 같이 쿠키런 킹덤을 해보고 싶다. 아. 진짜 그냥 자기 소원이네요. 예. 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없어요. 예, 절대 안 해요. 아니 제가 진짜 시작할 때부터 예.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시도라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생각이 있었는데. 아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아예 없습니다. 아예 생각해볼 그 있었는데. 없어요 그냥. 없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내가 상엽이 하고 싶어하는. 건강이 최고다. 아, 건강이 최고죠. 그죠. 건강합시다. 제가 해야 될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렇네요. 예. 네,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약간 그래요? 신부님인가요, 저기 밑에? 아닙니다. 여기 비니 쓰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여기 운동을 많이 해서 어깨가 이제 태평양이네요. 태평양이네요. 오늘도 검은 옷도 이제 또 입고 오셨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되게 뭐 거의 뭐 운동에 지금 뭐 예. 예, 이거. 예, 지휘봉 주시죠. 예, 지휘봉이랑 여기 사장님. 아, 사장님 또 예. 저희. 근데 형이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게 난 되게 귀여워. 예. 일단 뭐 제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좀 빠르게 갈게요. 네. 일단 뭐 예, 배웠고요. 상혜디가 쓰는 예찬이의 프로필. 뭘 그리는 거냐? 탁구채와 공입니다. 실수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페이크 네. 핸드를 그렸어. 아. 핸드를 그렸어야 되는데. 이 점 죄송하고요. 이름 신예찬. 네, 이름 신예찬. 예. 92년생 맞죠? 와. 예, 맞죠. 6월생이십니까? 비슷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6월 13일이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어 맞죠. 예 맞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아. 그건 정확합니다. 별명 신핑퐁. 그랬어요? 예 요즘에 거의 뭐 좌뇌 문제가 탁구공으로 생겼거든요. 맞아 웃기네. 탁구공처럼 생겼어요. 예. 아니 근데 그 위에가 웃겨. 신예찬에게 형이 되고 싶어. 아 맞네요. 작성자가 아까 네. 저한테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네. 이게 본인의 위치를 아는 거지. 아. 상혜비에게 형이 되고 싶은 예찬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취미는 탁구고요. 네. 제 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이거 세 명이 다 똑같아요. 똑같다기보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버스킹, 루시, 바이올린, 신예찬 형님. 어, 많이 붙어있네요. 예, 예. 야, 근데 버스킹 좋다. 예. 나는, 같은 거야. 나는 슈퍼밴드 베이스 동생 조원상이. 아, 앞에 버스킹 있어요. 버스킹 슈퍼밴드 베이스, 아, 루시 베이스 조원상 동생이. 버스킹이 붙어있어. 그게 제 분유하는 그 겁니다. 광일이는? 버스킹, 루시, 드럼, 신광일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좀 어렵게 돼 있네. 헷갈리지 않으니까. 네. 괜찮네요. 특기는 형이 탁구를 잘 친다고 하는데 사실 족구를 더 잘해요. 맞아요. 아, 예, 족구를 잘하죠. 라체 보니까 족구를 잘하죠. 족구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족구 잘하죠. 아, 족구 잘합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루시에서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 더 맡고 있어요. 영어방. 영어방? 영어방. 요즘에 이제 사실 활동을 또 열심히 해요. 많이 보고 배워야 될 점인데 요즘 지금 대외적으로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있다, 루시. 그렇죠. 인스타라방도 되게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장점은 뛰어난 운동신경과 그리고 또 동생들이 잘 따릅니다. 그렇죠. 동생들 맞죠? 동생들이 잘 따른다라기보다는 뭐랄까 이제 잘 모여들죠. 아, 그렇지. 주변에 많이 사람이 모이는 네. 스타일이고 단점은 나이를 너무 빨리 먹어요. 이게 뭔 소리야? 나이를 빨리 먹는 게 있어요? 욕심쟁이에요. 나이를 좀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하면 빨리, 조금 늦게 갈 수 있어요? 네, 나이를 좀 빨리 먹어요. 빨리 먹는다. 예찬이 습관 맥주 마실 때 끝까지 안 먹어요. 맞아요. 너무 기분 나빠요. 제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제가 기분 나빠요. 진짜 네, 조금 남은 게 아니라 한 이만큼 남겨. 그치, 거의 한 모금 좀 넘게 이게 밑에를 남기더라고요. 안 좋은 점이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치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그거를 또 버리러 가야 돼요. 그쵸. 버리면 한 캔이 완성돼요. 그쵸. 다시. 근데 이제 갈갈을 이겨야죠, 그러니까. 그렇네. 그 밑에 남아 있는 부분이 뭔가 좀 김이 빠져서. 김이 빠져서 안 먹습니다. 아, 그리고 예찬이 형은. 중독성 하나만큼 최고입니다. 아, 진짜 눈에 광기가 있어. 예, 이 형은 뭔가 중독이 되면 탁구도 그렇고 뭐 라방이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중독이 되면 이제 끊기자고 계속하는 끈기. 너무 좋아요. 아니 금방 질리잖아 근데 또 금방 그렇긴 하죠. 그건 좀 밑에 있습니다. 이미 적어놨구나. 너무 정확히 알고 있지 마세요. 아, 예찬이는 이럴 때 좋아요. 말 잘 들을 때. 말 잘 들을 때 좋고. 형이 되고 싶은 거 맞죠 이게?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고요. 예찬이가 부끄러워할 때 좀 싫어 나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그 뭔가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 맞아요. 숙소에 있을 때도 그냥 진짜 별거 아닌 뭐 우리끼리 그냥 뭐 이렇게 생리 현상이라든지. 맞아. 아니면 그냥 뭐 편하게 있을 수 있잖아. 그 이상하게 막 부끄러워요 남자끼리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화장실에서 소피를 볼 때도. 그치.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하더라고요. 그치. 네, 소리 난다고 봐요. 네. 노래 크게 틀어놓고. 맞아요. 그런 점이 좀 불편했고요. 예찬이는. 게임의 현지라는 게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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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죠. 예, 이상할 수 있죠. 예. 요새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예, 요새 많이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조금... 직접 이제 바로 앞에서 봤어요. 네. 그 게임을 예전에 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같이 게임 했었잖아요, 그래도. 진짜 제가 막 이렇게 말렸는데 그 눈이 진짜로 게임 앞에 이거 가 있어. 가 있어. 그냥 그 무슨 우리 옛날에 지옥 드라마에 화살촉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이 이미 그냥 눈이 가 있어. 이거는 이건 결제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올 때까지 절대 없는데 절대 안 나와 절대 예. 혹시 얼마 정도 하셨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언제요? 바람이 날 때요. 예. 아 그때요? 바람이 부는 거 거기. 그때 얼마였죠? 단위가 좀 컸죠 그래도. 아 그래요? 그 정도만 말하는 걸로 예약했습니다. 작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좀 컸어요. 예. 예. 그 원만한 인간관계를 닮고 싶어요. 아 예찬이 형은 그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매력점이 많습니다. 네. 그 안부 인사도 되게 잘 하는 편이고 전화도 되게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비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비법 없습니다. 아,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아 주위 사람들은 근데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좋은 사람 만난 이유는 사람이 자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치. 좋네요 오늘.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찬이는 탁구랑 김우돈을 제일 좋아한다. 김우돈, 김치 우동 돈가스. 예, 맞아.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우돈 씨. 김우돈 굉장히 카페라떼는 요즘 좀 시들시들하신 것 같죠? 아 아닙니다. 두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루에 두 잔이요? 말씀드려 중독성. 예. 예, 이 중독성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다. 예찬이는 해산물을 제일 싫어하고요.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네. 예찬이는 아픈 거를 제일 무서워해요. 아 맞죠. 주사나 피부과에서 뭐 시술 받는거나 맞네. 집박하는 거 이런. 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화난 이상하다 이거. 와 약간 다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제가 농구를 봤는데 예. 형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예. 또 형이 농구하다가, 다리가 아팠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와. 맞아요. 그치. 조심하세요 항상. 또,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어이가 없긴 했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그냥 픽 쓰러져가지고 네. 왜 이랬는데 막 혼자서 입술을 막 아무도 수비를 안 했어. 연구하는데 혼자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욕 먹었잖아요. 그 인스타그램에 피치스라고 저기 올렸다가 또 원상이가 친해가지고 그때 저도 약간 놀린다고 커튼 리버 피치스 스토리 올렸다가 맞아요. 그래서 조심하면 되죠 뭐.
예찬이가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여봐 너 방 좀 쓸게. 아 작업실? 네, 형이 일요일마다 라방을 하는데 지방이 이제 두 명도 있고 하니까 회사에 있으니까 편한가 봐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한 일요일 한 저녁쯤 전화가 와요. 맞아. 저는 그때 항상 전화 가지. 딱 응 두 번 합니다. 전화 와. 여봐 너 방 좀 쓸게. 그냥 다 딱 끊어야겠다. 간단하고요. 예. 나는 예찬이랑 같이 네. 버스킹을 도대체 얼마나 하고 싶은지 한번 해보고 싶다. 도대체 아 나는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예. 중독돼 있냐. 아니 뭐가 도대체 어떻게 대먹었길래 예. 버스킹을 지금 2년 동안 계속 꾸준히 지금 아. 버스킹을 제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일 하고 싶어요 진짜로. 아. 그래서 도대체. 저희가 사실 이제 사람 없는데 몰래 가가지고 저희 네. 3명이서만 한 적이 있었죠. 아 그치 그치 맞죠 그치. 했었죠 옛날에. 네. 맞아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도. 맞아요. 예. 맞아요. 아무도 없는데 진짜. 예,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찬이에게 하고 싶은 말. 네. 도박하지 말고. 도박 안 해요.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겠네. 중독 조심해야 돼요 형은. 아 중독은 조심해. 도박 합니다. 예. 보증 서지 마라. 안 써요.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동생들이 저를 엄청 걱정을 많이 해줘가지고 예, 예. 예 제가 그런데 잘 휩쓸려서.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았네요. 아니 나 이 프로필 쓰는 거 사실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너무 재밌네요. 아 그러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또 다른 멤버들은 어땠어 오늘 프로필 쓴 거? 다들 서로를 너무 잘 아네요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좀 덜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모르는 네. 게 없지 이제. 모르는 게 아예 없네요 서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아쉽죠? 아, 아쉬워요. 네 우리. 오, 사장님 안 계셨는데 다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사장님이 근데 보고 싶긴 해요. 그 마 네. 뜨는 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끼리는 말을 뜨려고 해도 안 떠진다. 안 떠진다, 그죠? 맞아, 맞아. 잘 채워진다 그래. 아까 이거 쓸 때만 조금씩 떠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죠? 예.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웅수 사장님께 업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편지 느낌으로. 예. 어디 계시죠? 네, 사장님 안 계신 사이에. 저희가 회사죠? 예. 회사 부흥에 힘써봤습니다. 보고 싶고요.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사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마디씩 하세요. 회장들. 오케이. 응수쌤 보고 싶어요. 그러면 끝내기 전에 네. 저희가 다음 주 회의 안건 또 정해봐야 돼요. 그죠 그죠. 한 번씩 가짜 박스. 아 좋아요. 이쪽으로 와서 예 돌려주시면 예 예 형이 먼저 돌리실래요? 예. 가짜 박스. 가짜를 돌려. 이거 아, 돌려. 이거 잘 넣어야 돼요. 아시죠? 이렇게. 아 나 이번에 생일 선물로 가짜 박스 받았어. 빙빙 돌아가는 나 제 거부터 개봉하겠습니다. 가짜 박스처럼 네 개를 다 하는 거죠? 네, 한 명씩 뽑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요? 자, 웅수 씨네 오프닝 곡 만들기. 오~ 좋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아, 네. 예, 뭐. 예, 뭐. 웅수 씨네, 웅수 씨네, 웅수. 오케이. 잘 만들었고. 자, 예, 네, 제가 뽑겠습니다. 할 수 있지. 예. Insert coin. 네, 어디다. 예, 나왔습니다. 잘 안 열려. 살짝 핑크 팬더 느낌으로 만들어야겠다. 뚜릉뚜릉. 자, 뭐죠? 저 루시 수박게러가 한번 라이브 스테이지 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라이브 때. 좋네요. 수박게러가. 뭐 언젠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진짜. 제가 이번 미션들에서 저한테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네요. 네.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 우리 원상 파트장 뭐 나왔죠? 기대된다. 네. 어떤 게 나왔을까요? 자 루시가 악기 앤 보컬로 자축 무대하고 응수 사장님이 노래에 맞춰서 춤춰주기? 아 우리가 약간 이제 뭐 자축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라이브 하면은 이제 막 춤추는 거. 아 이건 그러면 응수 쌤의 미션이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죠? 사장님이 춤을 추셔야 됩니다. 오케이. 괜찮아. 네. 상혜비 형 뽑았죠? 예, 뽑았습니다. 예.
조깅 뮤비에서 예? 상현님의 발연기가 화제였는데요. 아, 예? 음주 사장님께 받는 연기 테스트와 연기 레슨 어. 보고 싶어요. 아, 재밌겠다 이거. 오, 약간 색다르다. 어, 우리도 연기 좀 배워보자. 아, 아 이거 색다르다. 우리가 과연 괜찮을까요? 아니 우리 광일이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뮤지컬 배우가 꿈이시다 보니까 네네. 지금 미리 해놓으면 좋죠. 그렇죠. 예. 자, 아, 관심 주면 안 돼. 예. 자, 이 회의 안건들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파트장들 다음 주까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그리고 광일 씨.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네. 월간 루시 라이브 합주 있는 날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뽑았던 그런 것들을 해서 괜찮을 것 같고 네, 다음 주 라이브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라이브는 아주 어마어마하겠네요. 이거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 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그죠, 그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제 오늘 또 뭐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네. 뭐 그냥 자유롭게 퇴근하시죠. 그래, 칼퇴하자, 칼퇴. 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칼퇴는 한참 지나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연장근무 30분 했는데 어, 진짜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죠? 바로 칭찬도 해주고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목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마지막 곡 루시에 날아올라. 없이 너